이거 왜 이렇게 작지? 작은 거 같지? 제가 저 진짜 손미술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냥 각각이었네. 여보 일로 와봐. 아 갖고 가세요. 저 일하잖아요 선생님. 누군가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고 불안함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뭘까? 하여튼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예. 뭐야 이건 또? 뭐야? 오 이게 뭐야? 엄마가 어디서 거덕대기를 주워왔냐고 분명히 할 만한 니트지만 이게 좀 심하잖아. 무슨 말인가? 하나 둘 셋 짝. 마이크 차고. 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가보시죠. 짜잔. 헤임이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패션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요 헤임 집업이 나왔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민수 했습니다. 아기약, 기약약, 기약약. 자, 오! 아, 맞아, 사은품. 뜯어서 보여드리면 작지 않겠지? 왜냐면 나 저번에 BDSM이 너무 작았어가지고 그거 성어 줬거든요. 너무 작아가지고. 니트 집업이에요. 여기에 헤임 로고가 원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겠다. 사실 이거는 컬러감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컬러감 때문에 샀습니다. 그냥 딱 봐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블루 계열로 들어가 있고 사실 제일 큰 걸로 구매했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조여지는 밴딩이 없어요. 이 제품은 원래 이 제품이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소재라서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아래쪽이 쉐입이 예쁘게 이렇게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헤임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장갑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성호 한번 줄 예정이거든요.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차봐. 예쁘지? 예쁘네. 이거 끼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여줘. 이거 밑으로 와? 아니야, 그게 위로 가야지. 아, 터치도 되네? 오. 오. 여기 안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터치도 되고, 터치 해보실래요? 터치 되는 게 맞을까? 오. 이건 그건데 되네. 오, 양쪽 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이게 없어요? 아니 이게 여보 거야. 네? 고마워. 이건 사은품이긴 한데 여보 거라서 받은 건 맞아. 난... 뒤에도 보여주세요. 탭이. 어, 탭이 떨어져 있어. 이 미친. 떨어졌다. 탭 떨어져 있음. 이거 뭐 수선이 되나? 이거 그냥 바느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집업도 이렇게 양쪽이 바느질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떼질 수 있고 사용하시다 보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씩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갖고 가세요. 손 잡았네. 아, 갖고 가세요. 저 일하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바느질 해야겠다. 아쉽네. 내놔라. 셋, 문 닫고 가. 아, 야, 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요런 것들이 예쁘긴 하지만 사용하실 때 보면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말고는 소재 되게 좋아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터치도 되고. 네, 성우가 장갑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성우한테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테일은 사실 이런 색감이 다 하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딱 날씨에 이너를 입고 다니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알렉시네요. 뜯어볼까요? 이게 뭐지? 키링인가? 키링이네. 들어가. 이씨 왜 이래 다 빡칠라 그래. 네. 네, 뜯어져 있네요. 여기 옆에
이 키링이 너무 무거워서 지퍼가 버티지 못했나봐요. 아, 뭐 제품에 문제 없으면 되지 뭐.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까는 거마다 이 난리야. 네, 하여튼 이게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르카골에 엄청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열쇠 키링, 이런 탭 키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연상이 돼가지고 또 예뻐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냥 이거 하나만 달고 다녀도 투머치함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블랙 흑청에 이 키링을 달아도 예쁠 것 같아. 사실 이거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저도. 제가 저 진짜 손미술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옷잘 입는 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예. 농협냉. 농협냉. 이것도 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달아도 예쁠 것 같다. 뭐 이렇게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달아도 괜찮을 것 같다. 활용도는 엄청 다양할 것 같네요. 다음. 몇 번이고 본 적 있는 이 박스 ETC입니다. 이전에 제가 ETC에서 받은 모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다른 컬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받은 모자가 굉장히 깊고 핏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진짜 자주 쓰고 다니는 모자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컬러의 색깔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밝은 컬러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군용 모자 같다. 이거 진짜 예뻐요. 색깔이 조금 더 밝아요. 이건 제가 기존에 받은 ETC에서 주셨던 모자고, 이건 제가 구매한 모자인데 조금 더 밝은 색감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 탭 같은 경우는 색깔이 동일합니다. 사이즈는 가장 큰 사이즈인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깊이가 굉장히 깊게 나온 편이라서 자주 잘 쓰고 다니는 모자라서 다른 색깔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기 힘들어. 테이블 구조랑 카메라 구도를 좀 바꾸고 왔습니다. 비니도 다시 한번 써주고. 다음 까볼까요? 다음은 시세이지라는, 혹시 보드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시세이지라는 보드게임에서 나온 굿즈 제품을 구매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예쁜 색깔의 후드티를, 또 후드티긴 한데 후드티를 입으신 분이 있길래 혹시 어디 거지 하고 찾아보다가 여기 시세이지라는 보드게임에서 나온 굿즈라는 걸 알게 됐고, 후드티랑 키링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포장이 좀 특이한 게, 그냥 일반 그 비닐 포장에 이 보드게임 판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져서 왔어요. 두 개 다 이렇게 왔어요. 귀엽죠? 근데 좀 아쉽긴 한데 귀엽다. 까봐야지. 시세이지라는 보드게임이 2023년에 출시된 게임이네요. 되게 웃겨요. 여기에 막 굿즈들이 뭐 치즈볼 이런 것도 있고, OST도 있고, 후드티랑 되게 귀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키링, 응? 스티커다. 나 이렇게 잘못 잘린 스티커는 처음 받아봐. 귀엽네.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귀엽네. 아, 이렇게 제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시켰나 봐요. 나는 이 주사위가 두께가 있는 그런 키링인 줄 알았어. 근데 그냥 각각이었네. 다음 포장을 한번 뜯어보세요. 아니, 테이핑을 너무 해놔가지고 뜯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이건 옷이라서 잘못 뜯으면 찢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여긴 스티커 없나? 뭐야 이건 또? 얘는 또 여기 붙어있어.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드티 한번 사봤습니다. 오, 한글로 써있어. 한국 게임인가 이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뜯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패킹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그냥 후디가 예뻐서 샀을 뿐. 오, 이게 뭐야? 어, 이것도 키링인가 봐요. 이런 게 같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롤더 에스케이프. 이게 시세이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 한국말로 적혀져 있어요. 제조국이 한국이에요. 이게 게임이네. 그래서 구성품이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와, 신기하다. 보드게임을 보내주는 건 또 처음 봤네. 키링. 요런 키링입니다. 키링을 좋아하신다면 요 정도 귀여운 키링은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케이블 타이 디테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사위에 6 대신 이렇게 시세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키링과 후디를 구매했습니다. 네이비의 오렌지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쪽에 팔 어깨 라인에도 이렇게 한 줄로 오렌지가 들어가 있고 앞에 로고도 프린팅이 아니에요. 잣으로 들어가 있어서 색깔로 포인트 주기 되게 좋겠다. 이거 봐, 이렇게 접혀 있어. 아니, 이런 건 좀 귀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접혀 있어. 실제로 접으신 건가? 직접 이렇게 접고 이렇게 택시를 낀 건가? 뭐 어쨌든 기모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렌지랑 네이비 컬러가 제일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가 맞겠지? 오, 잠깐만, 뒤에 돼 있네요. Systems become easy. 예쁘다. 사실 잘한 것 같아. 컬러는 블랙이랑 네이비 두 가지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셔도 가격도 키링도 그렇고 후디도 그렇고 되게 괜찮은 가격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서저리고요. 서저리에서는 이번에 비니를 구매했습니다. 그 기본 클로버 로고가 메탈 실버로 들어가 있는 비니를 구매했고 또 비니 요즘 제가 굉장히 잘 쓰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이 컬러가 뭐 그레이, 화이트, 그린, 블루, 블랙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다 품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입고가 됐길래 빠르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처럼 비니 좋아하시는 분은 서저리 비니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 사실 얘도 똑같이 디테일은 요 앞에 있는 클로버 로고가 메탈로 박음질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 아까 헤임처럼 로고가 박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고가 떨어지는 부분만 조심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택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네. 다음, 이거는 제가 오늘 구매한 것 중에는 얘만 중고예요.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고요. 번개 케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을 번개장터에서 검수를 해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아이폰 XS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번개 케어는 처음이거든요. 번개 케어 보증서가 오네요. 디지털 제품이 양품이 아닐 경우 최대 90일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명품 스니커 제품이 정품이 아닐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중고거래 어렵잖아요. 누군가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고 불안함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대신 번개 케어를 하실 경우에는 그 검수비가 생긴답니다. 금액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슝. 예쁘죠? 액정 보호 필름이 왔네요. 붙여놔야겠어, 액정은. 그래서 번개장터 번개 케어 신청을 해서 검수를 받으면 번개장터에서 연락이 와요. 이제 그 판매자분이 번개장터 검수센터로 보내서 검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너 이거 구매할래? 할래 말래? 약간 요런 식으로. 그래서 꽤나 퀄리티 괜찮은 아이폰 XS를 너무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답니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아이폰 XS가 요즘 사진이 그 옛날 아이폰 감성의 마지막 세대라고 한창 핫하잖아요. 저도 아이폰 10을 썼었거든요. 근데 10S는 저도 처음이에요. 아! 삐뚤게 붙였어, 미친. 아. 삐뚤게 붙였어요. 스피커 구멍이 안 맞는데? 아, 거지같이 붙였네, 나. 다시 붙일게요. 돈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쩝니까? 어쩔 겁니까? 제 돈 주고 제가 샀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예 몰라. 그냥 이렇게 할래. 아, 귀찮아.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붙였습니다. 되게 깨끗하다.
다음 썬데이 오프 클럽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가 썬데이 오프 클럽에서 카모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카모 팬츠가 아닌 다른 걸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후드티입니다. 일반 후드티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레이어드 후드티 기억하시나요? 후드랑 셔츠랑 뭐냐 또 뭐 이렇게 세 개의 소재 다르게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옷이 있는데 푸시할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드랑 셔츠가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디스트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 안쪽에도 이렇게 셔츠, 체크 셔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이렇게 셔츠를 레이어링을 해서 입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디에 박음질이 되어 있냐면 여기 요 넥라인에 박음질이 되어 있네요. 입을 때도 셔츠 안쪽으로 옷을 넣어서 입어야 하는 형태고 되게 이런 형태를 많이 쓰는 브랜드가 또렌시아가거든요. 발렌시아가는 되게 특이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티셔츠 안쪽으로 입어서 티셔츠를 레이어링한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티셔츠 안쪽으로 입지 않고 후드티로 입어서 티셔츠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서 연출하는 경우 또 있어요. 어쨌든 넥라인에 박음질 되어 있어서 셔츠를 레이어링 한 것처럼 입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셔츠의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형태 과하지 않고 약간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로도 많이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팬츠랑도 같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다 제 돈 주고 구매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요거는 협찬입니다. 에드오프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광고 아니고 유튜브 촬영 의무 없고요. 그냥 마침 타이밍 잘 맞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는 겁니다. 총 세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짱 많이 보내주셨죠? 짜잔. 첫 번째는 이렇게 니트 집업이에요. 후드 니트 집업? 니트 후드 집업. 뭐 어쨌든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요즘 후드 집업에 좀 빠져가지고 니트는 아닌 것 같아. 약간 니트처럼 텐션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에드오프 하면은 제가 또 그 요란한 바지 하나 가지고 있죠. 다행히도 요 집업 같은 경우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곰발바닥이죠. 이거 베어 에리아 곰발바닥 곰의 영역이래요. 하여튼 전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해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요 컬러의 팬츠를 색감이 맞아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으로 브라운 계열의 팬츠를 요청드렸습니다. 바지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배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라인이 있고 또 이런 리벳에도 로고를 넣은 것처럼 좀 공을 들이셨다라는 거. 아까 같이 제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요 후드 집업 같은 경우 컬러 조합이 괜찮게 매치가 돼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광고도 아닌데 왜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예쁜 걸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마지막 제품을 같이 먼저 볼게요. 오, 얘는 패킹이 되게 특이하게 온다. 와,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하프문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하프문백이네요. 제가 이런 허브쉐입 좋아하잖아요. 르카골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그냥 데일리하게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트링은 조절이 안 되고 아, 여기로 조절해야겠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더 길게 늘어뜨려서 묶은 다음에 숄더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연출을 해서 크로스바디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난하네요. 근데 이런 리벳 디테일이 귀여운 것 같아. 바깥에 아웃 포켓이 마그네틱으로 들어가 있고 내부에 또 포켓이 있어요. 이너 포켓이기 때문에 수납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뭔가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이제 부부상이시라면
부족할 겁니다. 다음은 아 이거는 도저히 뭔지 모르겠네. 아 내가 항상 언박싱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송장을 제가 다 떼잖아요. 어쨌든 저희 집 주소가 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가 왔는지 잘 몰라. 그 아까처럼 테이프에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몰라. 이거 뭘까? 하여튼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예. 아 언더마이크네요. 네. 언더마이크에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니트를 샀습니다. 미니멀한 니트는 아니에요. 디스트로이드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니트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크롭한 형태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깨선은 굉장히 많이 드랍이 되지만 전체적인 기장은 좀 크롭하다는 거. 이건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우두두 왔다 다 뜯어져 있어요. 엄마가 어디서 거덕대기를 주워왔냐고 분명히 할 만한 니트지만. 그리고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시스루처럼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안쪽에 뭘 입지 않고 요거 단독으로만 입어도 살짝 비치는 그런 느낌이 예쁠 것 같아요. 아 물론 전 말고요. 이렇게 몸이 엄청 좋고 예쁘신 분이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신다면 저는 즐겁게 관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이건 LG 검 카이브. 와우. 카이브는 이제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이 최근 정말 최근에 런칭한 브랜드의 바지고요. 이거 출시되자마자 제가 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발렌시아가를 정말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 분도 발렌시아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디자인을 하신 바지예요. 이거는 정말 디테일이 엄청 예쁘게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오 신경을 많이 쓰셨네. 아 확실히 이게 바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바지가 이렇게 접혀져서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바지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지를 처음 입었을 때 이렇게 옆에 봉제선 라인이 이렇게 접혀져서 입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핏이 안 이쁜데 이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발렌시아가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디자인을 해서 처음 런칭한 팬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감 자체가 발렌시아가에서 받았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디컨스트럭트라는 컬렉션이 윈터 시즌에 있었거든요. 23년도 윈터 시즌에 디컨스트럭티드라는 뜻 자체가 해체하다 약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지를 디테일만 봐도 이 뒷주머니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꾸로 달았다라는 것도 이것도 해체해서 다시 달았다, 재창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밑단이에요. 밑단이 이렇게 바지 이 앞쪽에 버튼과 지퍼가 있는 이런 느낌처럼 밑단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열 수 있는 형태랍니다. 예쁘네요. 봐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다면 금방 뭔지 알지. 오아이입니다. 오아이에서 제가 또 팬츠를 하나 샀습니다. 카모 팬츠를 하나 더 샀습니다. 우와 이거 그거죠? 컬러링북 그런 거죠? 특이하다. 저는 이런 개구리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 세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카모 플라주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는 무던해요. 되게 박음질이 하나 틀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이건 좀 심해. 그냥 이 단추 위에 다섯 개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다 다르게 뭐는 뜯어져 있고 뭐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얘는 또 사선으로 들어가 있고 일단 난리가 나 있고 이렇게 뭐 실밥 삐져 나와 있는 거 자르면 되지. 그치? 자르면 되지. 근데 뭐 요런 부분들도 보면 포켓에 요런 것들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게. 좀 네 좀 아쉽네요. 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저는 입겠습니다. 다 사실 이쪽이 시장면이라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 거는 사실 보다 보면 알겠는데 그 위가 좀 심하잖아. 네 어쨌든 그 이렇게 이 라인 보시면은 버튼이 더 달려있어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를 좀 더 용이하게 맞춰서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게 카고 팬츠가 포켓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탄알집 주머니라 그러나 그 전투조끼에 들어가 있는 그 탄알집 넣는 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뒤쪽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벨크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카고 팬츠 제가 두 개밖에 안 사보긴 했지만 이런 벨크로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는 거 믿다네. 다음 이건 내가 기억을 하지. 파스? 이게 파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블레이저를 구매를 했습니다. 데님 형태로 되어 있는 블레이저고요. 엄청 커요. 블레이저 코디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클래식하고 미니멀하게 한다기보다는 박시한 블레이저에 안에 뭐 좀 캐주얼하게 입고 이런 거를 원해서 너무 클래식하지 않은 걸 찾고 있었는데 파스에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라펠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뭘까? 이 바느질, 이 실은 뭘까? 이거거든? 무슨 날인가? 요런 티끌들이 많이 보이는 언박싱이네요. 네, 이건 뭐 제가 잘 제거하고 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림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선물 받았습니다. 네, 팔라스 어그 제품이고 그 사포로 가서 어그를 신기 위해서 하나씩 서로 선물을 했죠. 네, 제 첫 팔라스예요. 어그 제품 중에 타스만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그 실루엣에 이런 팔라스에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거 진짜 예쁘죠? 미친 것 같아. 개 예쁘네. 양쪽으로 같은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타스만이라는 요 뮬의 쉐입을 그대로 따고 이렇게 팔라스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랍니다. 안에 완전 다 솜이야.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너무 만족. 너무 예쁜데? 이거는 겨울철에 너무너무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실 저 이거 뭐 샀는지 기억 잘 안 나거든요? 하여튼 뭐 크림이 하나 더 왔습니다. 뭐지? 나 뭐 샀지? 아! 모자네요. 트루퍼고요. 와, 너무 귀엽다. 이게 블랙이랑 이 컬러랑 뭐 컬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눈도 많이 오고 또 그러면 주변에 다 화이트일 테니까 한번 좀 베이지 계열로 사보았습니다. 아, 귀엽네. 나 이것도 좀 딱 맞네.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작은 거 같지? 이 사이즈 제일 큰 거거든요. 제가 머리가 커요. 진짜로 머리가 좀 큰 편이라. 왜냐면 뒤가 뒷장구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큰 사이즈로 샀는데 좀 완전 딱 맞네. 그 후리스 재질 아세요? 후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슈프림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또 방이 아사리판이 됐군요. 그럼 다음번에도 예쁜 제품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을 너무 눌렀다. 아, 쓰레기가 개많아요. 저는 쓰레기 치우러 갈게요. 안녕.